안녕하십니까 유진 여러분. 오늘은 2022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아름다운 모습을 명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귀여운 캐릭터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도시농업으로 나눔 텃밭을 분양받아 텃밭 정원을 가꾸는 일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으로 텃밭을 서로 가꾸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으로 천연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치유로서 공동체 작업으로 텃밭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들과 농사 일지를 쓰면서 텃밭을 가꿉니다. 도시 공동체를 위한 텃밭 정원입니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으로 텃밭을 가꿉니다. 텃밭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빗물을 이용한 급수를 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기를 통한 텃밭 정원을 공부합니다. 텃밭을 가꾸기 위하여 가축 퇴비를 이용합니다. 화학비료나 비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농기구 보관하는 것도 보여드립니다. 빗물을 받는 급수대도 보입니다. 빗물을 받아주는 것도 보입니다. 나눔 텃밭을 이용하기 위하여 서로 솔선하여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종을 사서 심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열심히 상추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시금 씨앗도 뿌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삽으로 밭을 잘 갈고 있습니다. 물도 잘 주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농기구를 익히면서 텃밭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텃밭 정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정원을 자랑하시는 영상을 만들어 공모하십시오.